빈티지 디럭스 V2 가져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의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기어는요, 네. 다크글라스의 빈티지 울트라 V2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꼭두 새벽부터 출근을 했죠. 오늘 다른 일정이 뒤에 있어서 평소보다 시간을 1시간 땡겨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역시 우리한테 이 정오에 가까운 시간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회사원으로 치면은 거의 오늘은 오전에 추가 업무가 있으니까 6시까지 출근해라. 거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네, 한 3시간 일찍 출근한 느낌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다크글래스 저희가 지난 얼마 전부터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한 5대째 올라가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다크글라스 요새 뭐 워낙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브랜드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핀란드 브랜드입니다. 휘바. 네, 핀란드 헬싱키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200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베이스 하이엔드급 부티크 이펙터들을 주로 만드는 베이스 이펙터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워낙에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이펙터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어모은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 페달들은 기본적으로 좀 다기능인 프리앰프 계열의 제품들이 좀 많고요. 가격도 약 한 30만원대에서 한 60만원, 70만원대까지 네,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능이 다양하고 한 대로 끝낼 수 있는 올인원 제품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기능 대비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비싼 브랜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E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일 이펙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욕심껏 모으다 보면은 이게 200은 우습죠. 돈이 200 진짜 우수워요. EBS 모으다 보면. 근데 이제 이 다크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들을 다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자기의 성향에 맞춰갖고 하나 그냥 울트라 같은 버전 하나 싹 해놓으시면은 메인 프리앰프로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서브 페달들을 놓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서 오히려 전체 보드를 짠다라고 생각을 하면 EBS보다 돈이 덜 들어가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욕심내면 이것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끝도 없어요. 아니, 이것도 끝도 없긴 해요. 근데 일단 그 기능 자체가 하나하나의 맞아요. 작은 기능들에 집중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프리앰프 기능을 해결해 준다는 데에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비슷한 디자인에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던 걸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이거의 전 버전도 아니고 같은 그 모델도 아닌 이건 빈티지 디럭스입니다. 빈티지 디럭스 V3 약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냥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색감은 똑같죠. 노브 구성은 7개, 8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네. 다크글라스를 요새 또 아주 사랑하고 계신 승재 씨입니다. 사실 저는 알파 오메가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특히 그래픽 EQ가 너무 직관적이어가지고 정말 맞아요. 좋았었는데 이 빈티지 울트라 V2 같은 경우에는 다크글래스의 프리앰프 DI 중에 가장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V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캐빈의 시뮬레이션 로드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마이크로 USB 포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B7K보다는 조금 내추럴 앰프 톤에 가깝고 좀 더 소프트한 베이스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유저들한테는 오히려 B7K의 좀 강력한 사운드보다는 좀 더 성향에 잘 맞는 제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좀 따뜻하고 좀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로우 미들과 하이 미들의 프리퀀시를 변경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추가되어서 좀 더 EQ잉을 디테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노브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마스터 볼륨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블렌드, 레벨, 드라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트레블 이렇게 4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요. 네, 로우 미들 보시면은 이쪽에 로우미들의 그 프리퀀시를 조정할 수 있는데 250, 500, 1kHz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50, 1.5, 3kH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제일 낮고 이게 그 다음 이게
가장 높은 대역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로우미들 250으로 해놓고 하이미들은 750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EQ잉을 먹일지 여기에서 또 모양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요 EQ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쪽 로우 쪽에 이 어택 쪽에 보시면 이 어택은 이제 고음역을 커트해 주는 거예요. 이 위쪽에 고음역을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음역을 부스트를 해주고 플랫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기 딱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트는 저음 부스트 타입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놓으면은 지금 저음 올라가는 소리 들리셨죠? 방금 툭 하는 소리. 저음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저음을 깎아주고, 이거는 플랫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자 이건 저음을 올려주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운드를 잡아서 디테일하게 EQ잉 하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사운드 질감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패스 스위치가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기본 톤은 굉장히 작게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부스트를 누르면 바이패스를 누르면 바로 사운드가 이만큼 부스트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마스터를 일부러 좀 세게 잡아놨어요. 툭 치고 올라오는 느낌 받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블렌드와 레벨과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로우를 어떻게 세팅해 줄 것인가, 하이 느낌을 어떻게 세팅해 줄 것인가. 로우와 하이입니다. 어택과 그런트, 요건 이제 위쪽에 이제 디스토션 채널이랑 묶여있는 애들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4밴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밴드 EQ를 만져서 사운드 만져볼게요. 베이스 툭 치고 올라오죠. 베이스 빠진 소리. 자, 로우 미들 올라갑니다. 자, 요게 로우 미들 소리예요. 로우 미들 소리인데 이거 지금 250Hz가 올라간 소리입니다. 자, 이건 250이 빠진 소리.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500Hz로 바꿔볼게요. 이게 500Hz 소리예요. 이건 250 소리. 이건 1kg 소리. 이번에 500이 빠진 소리. 이건 1kg가 빠진 소리, 250이 빠진 소리.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디테일하게 만지셔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하이미들 보겠습니다. 하이미들 750이 올라간 소리. 750이 내려간 소리. 이번에는 1.5kg가 내려간 소리, 1.5kg가 올라간 소리, 3kg가 올라간 소리, 3kg가 내려간 소리.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랩을 올라가면 이런 사운드 나고요. 네, 되게 디테일하게 톤 만지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 디스토션 바로 올려 보겠습니다. 디스토션 올린 다음에 여기가 내려가 있으면 사운드가 뭐 똑같아요. 일단 마스터 빼고 블렌드를 최대한 드라이브 쪽으로 올려놓고 드라이브로 올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레벨도 올려주고요. 자, 지금 보면은 드라이브의 세 개를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드라이브가 심하게 먹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 빈티지 울트라는 빈티지라는 그 말에 걸맞게 많이 안 먹는 편입니다. 그러면 로우에서 뭐 최대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로우 그런트에서 로우 컷인 상태인데 로우를 부스트 해볼게요. 이름 좀 올라오네요. 여기서 올라오네요. 자, 그런트에서 로우를 많이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먹네요, 그런트에서. 자, 그럼 어택에서 또 하이도 한번 부스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트에서 로우 부스트, 어택에서 하이 부스트까지 해주시면은 이 정도까지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프리앰프 DI의 그 명칭에 따라서 이 디스토션이 먹는 방식이나 질감이 많이 다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런트를 조금씩 조절해 볼게요. 그런트가 지금 로우 부스트죠. 로우 컷입니다. 디스트가 완전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플랫. 기본적으로 플랫으로만 놓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로우 컷으로 놓은 다음에 어택을 한번 만져볼게요. 어택 지금 이게 하이 부스트 상태인데 플랫 상태, 하이 컷 상태. 둘 다 컷해 놓으면은 지금 이게 디스토션 아무리 많이 먹여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여기서 둘 다 이제 부스트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빈티지 울트라 V2에서 쓰실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디스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끄고 보면 사실은 이런 소리였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올라가 있는 악기들이 다크글라스가 한 10개 넘게 지금 사이트상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직 리뷰 안 한 것도 있고 리뷰 미리 한 것도 있는데 빈티지 울트라 V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브수가 8개 달려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좀 높은 울트라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크글라스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 중에서 가격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빈티지 디럭스 V3를 승채씨하고 같이 했는데 어렵지만 행복한 고민, 그리고 저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마이크로 디스토션 이래서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루미널 하이브리드 컴프레서 있죠. 요게 이제 그 이런 올인원 제품이 아니고 단일 악기였는데 요게 승채씨가 종합 선물 세트하고 9.0, 저는 유리천장해서 8.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의 9.0, 8.5 수준의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빈티지 울트라는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톤의 폭이 굉장히 넓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빈티지 울트라는 시연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승채씨 멋진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 이거 그 Get Lucky와 같은 코드 진행을 가지. 네, 그렇습니다. 다프트 펑크와 퍼렐 윌리엄스의 네. Get Lucky 그렇죠. 느낌의 이런 스타일의 곡을 잘 듣고 왔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330회 다크글라스 이펙터 빈티지 디럭스 V3. 네, 자 거기서 여기서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일랑님. 네. B7K는 생각보다 드라이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티지 디럭스 이렇게 점점점에서 되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사용해본 그런 것도 해주시고 한 줄평이 까만 가죽 자켓 같은 B7K, 흰색 티셔츠 같은 빈티지 딜럭스. 네, 네. 그렇습니다. 흰색 이렇게. 티셔츠 같은 네. 그렇죠. 네, 드라이브의 질감을 옷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네요. 일랑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승채씨 축하드릴게요. 한주평 톤의 가변성 울트라. 네, 톤의 가변성 울트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빈티지 울트라는 이름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빈티지하고요. 그리고 빈티지한 기본 톤에서 가변성이 울트라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은 빈티지, 가변성은 울트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자, 점수. 되셨나요? 네. 몇 대면? 8.5. 저도 8.5. 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다크글라스에서 점수가 일치했어요. 계속 뭔가 승채 씨가 아무래도 베이스 유저다 보니까 저보다는 조금 더 그런 좀 호의를 가지고 다크글라스를 보는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또 여러 시간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0점이 좀 맞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랑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10만 원 낮은 단계 노브스가 살짝 줄겠죠. 마이크로튜브 X7으로 갑니다. 마이크로튜브 X7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네. 핀란드에서 온 베이스 이펙터, 하이엔드 베이스 이펙터의 명가 다크글라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